마무리는 언제나 이제 전략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런앤런은 모든 강의 내용에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시황을 말씀드리든 종목 관련된 설명을 드리든 강의를 드리든 마무리 전략을 드리든 저의 일방적인 의견을 투자자분들께 주입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자분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곱씹어 보시고 그것에서 더 발전된 의견으로 나아가서 나중에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홀로 서시길 바래요. 그런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일방적인 의견을 주입시키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홀로 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곱씹어 보시고 나도 그렇게 동의하는지 혹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안 되는데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좀 새기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전략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아까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시장이 급락하기는 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더 치고 가는 흐름은 아니었고 외국인의 매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원자재 가격도 고점을 찍고 약간 꺾이는 흐름들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장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현 시점에서 한두 번 정도 더 급락이 나온 이후에 다중바닥 반등 또는 현재 위치에서 다중바닥 반등. 궁극적으로는 다중바닥을 치고 반등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최대 5에서 10% 정도는 지수가 더 떨어졌다가 반등할 수는 있으니까 매수 접근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분할 매수 하다가 한 번밖에 못 샀는데 주가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습니다. 자, 분할 매수를 하는 목적은 수익 극대화가 아니죠.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함입니다. 지금 시장은 수익을 극대화할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했다가 상승했던 시장, 이때는 수익을 극대화해야죠. 올라가는 주도주에 올라타서 이제 자산을 최대한 신용도 쓸 수 있죠. 그때는 혹시라도.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죠. 지금은 수익을 크게 보는 장이 아니고요.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서 적은 수익이라도 확실히 가져갈 그런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지수가 추세적인 반등을 하려면 성장주가 올라와줘야 돼요. 이번 주도 성장주가 뚜렷하게 강하진 않았는데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게임, 엔터, 메타버스 뭐 이런 종목, 전기차 관련 이런 종목군들이 더 이상 크게 빠지지는 않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번 주 일부 급락한 게임주에서 저가면서 좀 들어오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반등하는 시기에 지수가 추세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음 주에도 뭐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엔터 그동안 성장주로 분류됐지만 시세가 좋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상승 추세 전환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시장의 바닥을 예측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주말 동안 잘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시황이라든지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것만 이제 일방적으로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듣고 아 그렇구나 판단해보고 내가 직접 찾아보고 연습해보고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항상 교육 강의 내용을 하면서도 직접 해보셔야 된다. 반복해보셔야 된다. 스스로 찾아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듣는 것과 그걸 들어보고 내가 직접 적용시켜보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결국은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저의 지식을 많이 가져가셔서 좀 높은 투자 수익률, 성공률 걷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